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또 해결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중형은 여러분 아신 대로 욥입니다. 욥이 사는데 너무너무 많은 개인적으로 질병, 가정적으로 가족 사망, 또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역경 환난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분은 자살하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인생을 그냥 저 인간이 인적도 없는 산속에 가서 혼자 지내고 여러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야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방향을 조금만 이렇게 뒷머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반드시 욥을 향해서 친구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근데 욥은 결과는 욥은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됐고 그 아픔보다도 몇 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는 분들은 잘 뛰어가지고 부르짖고 너무 감사해서 부르짖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화재, 수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또는 전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에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전혀 취하는 방법, 태도가 천지 차이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는 항상 의지할 곳이 있고 맡길 곳이 있고 부르짖을 자가 있고 찾을 곳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죠? 조카예요? 삼촌이에요? 친구예요? 동창이에요? 종친이에요? 지인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대적이 앞에 골리앗이라는 그 중무장하고 막 정말 그런 상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적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요.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지키고 참 연약해서 범죄했고 환경이 어려워서 대적이 많아서 눈물을 흘렸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다윗도 다 결과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자, 우리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시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요, 친구들에게 항상 카톡 보고 하면은 딱 답을 하나만 해요. 답. 처음에는 승리하고 주목 딱 하나.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필승 해가지고 그냥 딱 하나 그림만 찍어서 보내는데 뭐 100마디, 1000마디보다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동상 승리합시다 그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합시다 해보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는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함께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간증을 안 하는 전문가죠. 살아온 가정,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이제 어느 집에 갔더니 간증을 하면 목사님들이 하면 은혜가 많은데 간증을 소재가 많을 텐데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정말 자는 사람도 눈도 다 뜨고 목 고기도 팍 찌들고 그러더니 한참 하니까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아 그래서 나는 와 간증을 하니까 막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못했는가 하고 막 본론적인 것을 막 향해 나갔는데 눈물이 퍼져 큰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팍 묻고 막 흐느껴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우는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피종진 인간이 불쌍해서 울더라고요. 불쌍해서. 제가 이말 하는 것은 다 보면 사람은 화려한 것만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 목회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목회 기독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앉아 계셔서 여러분은 기독거리가 있고 저는 없는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정말 들으면 통곡해야 될 산전수전을 다 하는 겪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다른 사람 의견, 환경, 여건, 견해 차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게 될수 있었구나. 또 그래도 이렇게 또 헤쳐나갈 길이 반드시 저번에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창대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니게르, 니스케 또는 그 창대라는 말이 히브리의 가달 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창대라는 가달이라는 문의 뜻이 뭐냐면은 한번 따릅시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가장 좋은 이름, 가장 좋은 이름들이 이 가달이라는 말에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창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열린다는 뜻도 됩니다. 길이 열리고 막 뭐든지 많아지고 좋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넘치게 되고 크게 되고 많아지고 높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뜻이 원문의 가달인데 그것을 우리가 창대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대하게 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이를테면은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은 얼마나 옛날 사람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창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 저도 창대케 하시고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창대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엇인지 창대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렸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좋고 농기구 뭐 세계에서는 없는 걸 개발했다 해도
농사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데 어떻게 한 해 농사에 100배나 그렇게 장대하게 되실까요? 아니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아우 배나 잘 됐다 막 곳간에 들은 것이 들인 한 곳간에 댓글 막 두 곳간에 채워도 그거 막 풍년이고 그렇게 말할 텐데 100배나 쓰는 거예요. 그런 창고를 100개나 더 채워야지 그거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수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 오른손이 왼손으로 뭐 자기의 어떤 IQ로 자기의 또 환경 여건 조건으로 사람들은 성공 시편을 걷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안 된 것도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는 것도 내가 한 줄 알면 안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한번 손만 대시고 얼굴만 향해 주시고 한번 말씀만 한번 해주시고 한번 뜻만 붙여주셔도 여러분들 정말 개굴창의 지렁이 같은 울창이 같은 또 이런 부르지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또 장대하게 크고 위대하게 많아지고 크게 되게 높이 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역대하 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에게도 창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니라. 자, 심히 창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벳도 창대케 했고 이삭도 창대케 하셨고 또 솔로몬도 창대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창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반열에 친구가? 옆에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이 내가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되는 비결을 여러분도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 같고 우습기도 하지만은 한이 되고 운이 되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창피가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렇게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면은 첫째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저 손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좀 제 간증 같아서 미안하지만 또 창피하기도 한데요. 제가 그 태어나서 배경이 집안에 없잖아요. 저는 PC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은 PC는 여기 PC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내가 물어보나 마나 없어요. 그런데 PC 가문에 인물이 없고 하니까 옛날에는 뭐 여러분 군에 가서 전사당할 때 백하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엔 백이면 다 통해요. 백이 있으면 막 빠져나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어떻게 된 건지 감옥에 간 사람도 백만 있으면 빠져나오고 활보고 다니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도 백이 없으니까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해외에 있는 삼촌 자랑하고 뭐 또 친척 자랑하고 언제 뭐 해외 갔다 왔다 자랑하고 한데 나는 불러줄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여권 만드는데 보증 하나 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여러분과 내게 유익이 됐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예? 하나님만 의지할 때밖에 없으니까 그 자꾸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삼촌 찾아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지구일을 사놓고 저는 그것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보내주십시오. 만든 이 지구를 돌고 싶습니다. 아무도 추천도 초청도 보내주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그 어느 정도로 때려졌냐면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뭐 정말 한국인들은 여의도 광장 그런 집회를 꿈도 안 꿨어, 못 꿨어요. 그때 큰 집회를 한다는 것이 그저 대사관 앞에 빈터 있을 때 텐트 하나 쳐놓고 그것이 막 대형 집회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넓은 데서 집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주 젊었다니까. 근데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앉아있는데 마지막 주일날 성도들을 100만 명만 한국 교회가 모아주면 빌리 그레한 목사는 지금까지 부흥회 하는데 60만 명이 최고로 많이 모였답니다. 그 100만 명만 한국 교인들이 모이면 당신의 방송, 그때는 TV였을 때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막 전 세계 방송해주고 또 촬영을 해서 스크린으로 홍보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채웠어요. 근데 그 전날 근데 봤다가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 집회할 때는 누가 주광세가 될 것인가?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 첫 번에는 외국 강사가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했지만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대승할 때는 주광세가 됩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배꼽짝 웃을 거예요. 아무 보잘 것 없는 인간이 하나님 다음에 주광세는 줍니다. 그 강단 앞에서 얼마나 손을 들고 막 호소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내일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모이는 날이니까 앞에서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연습도 할겸 강단 위에 올라가서 내일은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주여 다음에 주광자는 접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보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존재도 없는 젊은 한 사람이. 그 가만히 보니까 강단에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나중에 여의도 광장 집회할 때는 단상도 크게 하고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청가대만 해도 막 7,000명 석에 만들고 10,000명 석 만들고 했는데 그때는 순서 맡은 분몇 분하고 강단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설교하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어쨌든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기자로 옷을 똑같은 것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흰티 하나 입고 그 사람들 또 모자 하나 쓰고 카메라 하나 메고 그냥 촬영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솔직히 난 그때는 카메라도 하나 없었어요. 그때 카메라 빌린 집사가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 이름도 야시카라고 하는 장미라고 이기찬이라는 이렇게 그 집사 한 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유불문하고 내일 나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려줘요. 그래서 티 하나 똑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고 모자도 같은 거 쓰고 올라가서 저 올라가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 막 한참 열변을 토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자들이 안장을 찾는데 옷은 똑같고 모자도 같고 카메라로 이제 뭐 몇 시니까 그런데 안장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막 하늘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한 목적은 다음에 주광산을 찹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딱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뭐든지 보내면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요. 지혜가 어떤 지혜가 왔냐면 안내하는 분이 막 총총총총 서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게. 근데 이쪽에 안내가 이쪽에 섰을 때는 내가 촬영을 막 이쪽으로 막 하면서요. 이쪽에 안내자가 지금 저기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니까 안장 안 보이니까 이게 열심으로 취재하는 기자인 줄 알고 이 길도 비켜주고 올라가자마자 그냥 황대산에 올라가서 그 단상에 여의도 빌리그레 목사님 지었네요. 단상에서 그래서 다음 주광산을 칩니다. 다음 주광산을 칩니다. 칠을 세워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것은요. 정말 오늘 욥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성대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크게 가서 막 기도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끌고 내려가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할 거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들고 안장 없지만은 여기 강단에 막 대중들 놓고 막 설교하고 여기 이제 떨어지지 않게 뭐 손잡고 이렇게 앞에 막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붙잡고 내가 옆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할까? 여기 다음에도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꼭 가리라. 주여 기억하소서. 왜 단상에까지 안 나면 거기 올라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더 극성스러우니까 기억을 더 빨리 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의도 광장에 참 생각하면 이게 뭐 사람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단에서도 뽑혀야 되고 전국 교단에 합의해야 되고 그 3일하면 주광사 3분이고 한 울전했어요. 4일하는 날은 4분인데 다른 분들은 시간 강사지만은 주광사가 저녁에 메인으로 막 그를 위해서 뭐 100만 명이 그먼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못 그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주광사 선정하는데 하늘 얼마나 감사한지 4분 주광사가 다 돼가지고 그 위에 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막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니까. 이건 뭐 뜻도 없는 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도 뭐든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기도한 대로 그 다음부터는 뭐 자꾸 제기된 것처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쨌든 욥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처에서 만난 목사님들에게 한분 만나고 두분 만나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고 하니까 우리 교인 아니라도 우리 남설중앙교회 성도 아니라도 얼굴이 익혀지고 정의가고 앉아있는 모습이 은혜받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왕실 같잖아요. 어?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앉아있으면 막 이게 뭐 감 돌에 막 다리가 막히고 내가 막 찔리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견디는지 하루 종일 앉아서 뒹굴고 삼복두이 보세요. 천인 터쳐놓고 그게 막 땀이 줄줄줄줄 이 등골에 땀이 내려가는 게 줄줄줄 느끼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또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 부지런히 구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성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창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 본문도 보세요. 자,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처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반드시란 말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너를 돌아보시고 두 가지 약속이세요. 돌아보시고 평안하게 해준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돌봐줘도요 얼마나 수지 맞고 복된지 몰라요. 예? 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 저 어느 옥수동 약수동 근무동 산꼭대기에 고생을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그 약수동에 청와대 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있어요. 근데 막 거기 저는 구청장도 뭐 그 집은 막 상당히 어 그 주변의 환경도 이렇게 살펴주고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근데 거기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지나가던 구멍가게 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수입은 어떻게 되시고 뭐 하면서 한번 들려갔는데 그 구멍가게가 소문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구멍가게 막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문을 진짜 막 그냥 이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딱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국가의 그 통치자만 한번 들려가도 그 집에 축복이 임했고 내가 당신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도와준 거 저는 계산한 거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구절절히 정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너를 돌아보아 준다 그랬어요. 돌아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기대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 조건을 말씀했잖아요. 정결하고 정직하라. 그러면 내가 돌아보아주고 너 처소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응? 여러분 처소는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또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될 수 있고요. 섬기는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나라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처소 또 우리가 객지생활해도 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도 그 안에 처소가 돼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가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청결함.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좋은 걸 담아도 더러우면 거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더러운 그릇 그 막 오물 기원균 바글바글한 그릇 가지고 엄마한테 막 배고프니까 밥 담아 달라고 하면 아무리 자식이 배고픈 거 먹이 주고 싶어도 더러운 그릇은 담아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막 가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왕 발인 몸 해가지고 뭐 하고 어떤 분은 아주 합법을 시켜요. 응? 뭐 그렇게 살지만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모여. 응? 좀 더더해야 고기가 모이고 아주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죄를 보네요. 왜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더러운 데는 오염돼가지고 나중에 다 더러운 것을 먹다가 다 더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천성같이 살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의롭게 살고 할렐루야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요즘에 참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해요. 보면 자기 생각이 그는 그게 법이고 그게 무슨 규칙이고 룰이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법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 터전이 문화가 있고 자기 터전으로 그냥 그게 어떤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가 무슨 지주나 된 것 같이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강남군 시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강사마다 또 감동이 돼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되는 길을 주세요. 그런데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도 보세요. 그 다 토해내잖아요. 에? 요즘에 뭐 참 뭐 10년 이후 이전에 그 범죄하고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그렇게 띠띠고 탄 사람이 그 당백꽁초 하나 어떻게 그 지역에 옛날 무슨 하나 찾아가지고 지, 어? 그 진액 하나 가지고도 다 요즘에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린 사람 앞에도 요즘에 감출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죄짐을 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 왜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범죄들을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 청결하게 축복 주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창대하게 해준다. 따라합시다. 주여, 청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두아츠라고 하는 정직이란 말은요, 깨끗하다, 또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응? 그저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응? 참, 그, 너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요. 교인들도 보면, 아,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좀 액션도 좀 있고, 모션도 좀 있고, 테크닉도 있고, 그 다음 좀 뭐 이렇게, 응?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복을 그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임금이 왕이지요, 옛날에. 임금이지요, 지금 대통령이고. 그런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들을 쭉 앉혀놓고, 나에 대해서 느낀 대로 평가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신하가 왕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먼저 얘기해보라. 또 자녀도 해보라. 해보라. 한데, 하나하나 앞에 나와서, 하, 위대한 왕이시여.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왕 앞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더 이상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뭐, 전부 다 있는 아량을 다 떨고 아부를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왕 앞에 막 담대하게 왕이요 소신이 하는 말에 노여하지 마시옵소서. 왕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점도 왕에게 고치할 점이고, 왕은 또 혈기가 많은데 그 혈기가 존경스럽지 않고 또 왕이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런 면엔 좀 내리시고 그런 것이 좀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어이 신하가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말 다른 신하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거 좀 목 잘라고 하냐 했나 저거 죽으려고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저런 말을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다른 말한 신하는 빼놓고 너는 저쪽에 있어. 전부 다 오늘 나한테 좋은 말한 신하들에게 내가 전부 다 보석 선물을 주겠다.
그 지금 때 모아놓은 보석 상자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다 주었어요. 보석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석이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왕남배 왕이요, 이거 전부 보석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서 너희들이 가짜로만 했기 때문에 가짜를 받은 것이다. 저 진짜로 말한 것이 너는 내 가장 보좌 옆에 자리에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진짜로 말한 그 신하는 큰 자리에 앉게 되고 가짜로 아부던 이 인간들은 왕이 가짜로 말했으니까 너희들도 가짜를 받아라. 그래서 가짜를 줬다 이 가짜 놈들아. 그래서 난 그 기사를 읽고 참 왕도 훌륭한 왕이고 그 바른 말을 진언한 신하도 얼마나 훌륭한 신하입니까? 오늘 전부 다 아부들고 줄 서기 잘하려고 양심도 전부 다 속이고 거짓되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바른 말 하다가 손해 좀 보면 어떻고 경직하다가 돈 좀 못 부리면 어떻고 예? 높은 지위에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두아철한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네? 정직 야샹이라는 그 운문에 다르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 주셨으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집안 다니는 손자나 자녀가 있으면은 막 친구가 가진 게 너무 좋다고 막 나도 사달라고 막 보채서 뭔가 보면은 필통 연필 뭐 그런 거예요. 또 중학생이 친구 좋은 거 있는데 막 나도 그런 거 안 사줘. 뭔가 물으면 핸드폰 같은 거. 또 고등학생들이 아들이 딸이 달래 어머 친구 부러워하고 그 뭔가 보면 컴퓨터 같은 거. 예?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뭐내 친구 그 녀석 참 좋은 거 가졌는데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뭔데? 연필 필통 그런 거겠습니까? 자가용 같은 거. 벤츠 캐딜라 볼보 올스모빌 이쿠스 제니스 이런 도요다 뭐 링컨 이런 차다. 예? 그래서 사람이 급수에 따라도 사장들이 또 이사장 박사장 최사장 그 물건 잘 샀네. 그거 어떻게 잘 구했네. 그러면 무슨 뭐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거겠습니까? 적어도 빌딩 같은 거 막 뭐 수십만 평 되는 공장 부지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그런데 무슨 말이 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연필 필통 뭐 이런 거겠습니까? 핸드폰 이런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꼭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서지 않네.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감사 감사하면서 살기로 주여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창대함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을까? 요번 그 밑바닥까지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창대한 축복을 받았느냐? 여기 본문 욥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시작이란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행동을 계시하는 거예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 말한 대로 실천, 생각한 대로 실천, 구한 대로 실천, 실천을 해 실천. 그 우리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처음부터 창대하게 무슨 꿈을 꾸는 것보다도 작은 데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직장도 없고 부모 돈 다 가지고 양식 뭐 쌀 까마니 같은 것도 부모가 보내줘서 이제 먹고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난 불렀어요. 아니 그 젊은 분이 왜 이렇게 직장도 안 나가고 뭐 하는 일도 없고 부모가 짤까머니 보내준 거 먹고 까먹고 술도 안 잡고 앞이 캄캄해요 보니까 근데 그랬습니다. 뭘 시작을 해봐요. 왜 이렇게 자꾸 빈들빈들 지울만 보내고 그래 뭐 좀 시작해봐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미천이 있어야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천을 다 끌어모으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뭐 한 뭐 몇만 원 뭐 그 저 뭔가 많진 않지만은 하고 뭐 하면 뭐 10만 될 것 같고 해요. 알았다. 나 시긴들 해. 어? 첫째, 미약가 하나 사. 밀가루 한 푸대 사. 그 다음에 저 청계천 가서 새거 산 돈 없으면 큰 거 중고품 그 풀빵 빠는 거, 저 굽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 고물점에 가면. 나 어디서 지나가다 본 적 기억이 나요. 빵터도 있고 그래. 그걸 왜 기억을 했냐면 풀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거 집에 갖다 놓고 해먹으면 좋겠다 한 그 기억이 나서 그걸 파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그 돈하고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는가 하면 사람 없는데 고기 없는데 그 물 던져봐야 안 잡히듯이 하지 말고 슈퍼마켓 큰 데 이런 데는 그거 하지도 못하게 하니까 저 지하 슈퍼마켓 뭐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많이 다니면서 좀 서민적인 것은 좀 풀빵 장수 좀 풀빵 좋아할 그런 지역 같은 데 찾아가지고 격식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해봐. 그런데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아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아니 요거 했는데 수입이야. 어, 막 한 주간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입이 있건 없건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시작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그래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구하기만 창고에 쌓이기만 바라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심으라. 심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까? 남에게 평안을 자꾸 주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적은 일도 자꾸 도우려고 애썼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해서, 아니 하나님 주시기만 하지. 그 성경 말씀이 받으라 할 때는 성도들이 좋았는데 받치러 가면은 그 믿음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드는데, 아우 설교할 때도 자꾸 그게 엇갈릴 때가 많고, 처음에는 이 은혜를 제 자신 받기 전에. 그런데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요, 솔직히 아무것도 땅에서 올 마음이 없어요. 쌓아놓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설종원교회 성도들은 제 생활을 손바닥같이 잘 알아요. 부흥회는 20대 후반부터 다니고 하루도 안식년이 있습니까? 월요일에 쉬는 날이 있습니까? 이 평생을 은혜 받고 나서 평생을 이 육체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붓기를 맨 뱃샘수로 가는 암소처럼 수레를 메고 평생 가는데, 이게 인생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좀 쉴 때도 좀 있고, 한 주일에 은혜도 한 주일 좀 쉬고 좋은데, 은혜는 더 바쁘지요. 막, 또낮에 휴일 아니면 강까지 들어가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팔뚝은 3명이고, 한 숙소에서 5일 동안 연속으로 잡은 적이 수십 년 동안 없고, 3, 4일마다 숙소가 바뀌면서 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뭐 우리 사정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일평생을 땅평 사본 적이 없어요. 지방간 사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남설중앙교회 하나 개척해 가지고 일평생을 그게 다 마치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제맘대로 없이, 땅 빈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보세요. 금방 지켜주시죠. 이 봉사기라는 것은 불러야 하는 것이지, 어디 내가 봉사다 해서 봉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평생을 쉬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받는 그날부터 지구를 뱅뱅 돌게 하고, 솔직히 내가 말합니다. 전 217차가 다 내고 왔어요. 217차니까 한 바퀴 돌면 지구 200바퀴 넘어 도는 것이고, 반바퀴 이상은 돌고 오니까, 반바퀴 돌아 지구 붙잡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응? 100바퀴 이상을 지구를 돌고 또 이제 다니고, 지금도 이제 나온 지, 6월달에 가서 이제 며칠 전 들어왔지만은 미국 갔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저 남미 페루까지 가야 되고, 베트남도 가야 되고, 지금 막 줄줄줄줄 있어요. 4월달도 나가야 되고, 5월달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병국산 누가 그렇게 집게시기주를, 미국, 영국, 프랑스, 파리, 이태리, 칠레, 엘콰도르, 볼로비아, 막, 페루, 남미, 북미, 할것 없이 누가 그렇게 짜주는가 그래요. 아무도 저는 그 누구한테도 안 맡겨요. 제가 전부 다내 일정을 내가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막 심어 놓으니까, 심어 놓은 것이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심어 놓으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만약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디 심어 놓고 쌓았다면은 하나님의 은사도 다 거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매일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면, 시작하면 다 주시고, 없을지라도요. 정말 저는 늘은 목사니까 자꾸 심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할까봐 정말 시험되는 사람 없기를 바란대요. 심어야 축복을 받아요. 심어야지.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제가 심었으니까 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뭘 이렇게 해. 어떤 사람 그래요. 집회다니까, 목사님 정말 이건 국가의 비밀이고요, 제 목숨과 같은 이건 이거 비밀인데
앞으로 어느 도시 계획이 있는데 크기에 사거리 되는 코나 지금 막 아무도 모르는 논이고 마치고 한데 그거 지금 비싸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사놓으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관심도 없다고 했더니 자기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는 게 기도했답니다. 저거 이방 사람이 저거 사면 벼락부자 되는데 하나님, 이 주의 종이 앞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저걸 정말 제 주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자기도 기도까지 했다고 하면서 그거 사노라고 내가 딱 그런 도시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절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나 그런 거 천만금 주도 나는 그러면 목사 내놓고 부흥사 내놓고 저 부동산 하지 난안 한다고 나 부동산 만들지 말고 응? 나 목사로 쳐다봐요. 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또 목사님 앞으로 그 이력주도 한 평이 못살 땅이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도시 얘기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큰 사거리 코난데요. 그한 평에 이력을 주도 못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2,000평만 사느라고 아무 돈도 드는 것도 없다니까 뭐 조금 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하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심으시고요. 또 무엇든 부동산 큰거 사놓고 그것 때문에 자꾸 세금을 고민하고 어떻게 관리할까? 그 자손들에게 줘봐야 나중에 자손들이 법정으로 싸우면 하고 네 거다 내 거다 어? 그런 거 원수 만들지 말고 어쨌든 없으면 없는 대로 심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정말 심는 것을 너무 즐기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 내가 막 러시아 개방이 됐을 때 개방되자마자 러시아 모스크바 그 국립대학 강당에서 막 대형 집회를 얼마나 그 쉽게 할수 있는가 하면 빵 하나씩만 준다고 하면 막 터져나오도록 보입니다. 빵도 버터, 치즈, 우유 뭐 에그 넣고 그런 돈 들지만 거기는 밀가루에다가 그냥 부풀기만 하면 돼. 한 줄을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수천 명 오는데 돈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면 안 되겠어서 저 마무라 같은 거 예쁜 거 그것도 부피 얼마 안 되니까 수천 개 사가지고 가고 뭐티 같은 거 사가지고 주면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층이 있어가지고 그열 사람을 내가 선정을 했어요. 거기 또 선교사한테 선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와, 그 4년 동안을 내열 사람을 전부 신학교를 그냥 우리 개인 교회에서도 안 하고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내가 감당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내 사람 공부시키는 돈이 한 달에 모으면 그게 어떤 데 모자라가지고 또막 몸을 제가 보내고 이 사람들 4년 신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전부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소련에 지금 노회장이 되고 어떤 분은 총회장 됐다고 하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물질이 쌓아서 모든 땅이 있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어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확산되고요. 세워진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고요. 교회도 너무 여기 큰 교회에 계시면요. 그것도 또 좋아요. 좋지만은, 저는 또 관념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저희들은 은퇴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한 36분데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을 다 저를 수긍해 주었어요. 뭐냐면, 우리 남철주원 교회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응? 우리보다 못한 교회도 많고, 이상 더큰 교회를 자꾸 바비다스 하지 말고, 전부 돈 생긴 대로 교회를 짓는데, 전또 그래 주관이 한국의 지성전을 만들면, 그 지역에도 개척하는 교회 많은데 뭐 그거 해서 거기 모이면 안 되고 또 나는 집회든 강사인데 집회 강사 교회 오도 안 되고 지선전 해놓은데도 안 되니까 외국에 우리 교회 전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외국에
채우자 해가지고 생기면 또 보내서 하고 막 교회 치주라고 있어도 아니야 세우시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34교회째 세웠어요. 세웠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이 뭐 나한테 무슨 고문 따고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게 하고 또 나는 뭐 바쁘도 그렇지만 또 뭐 세웠다고 순례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평생에 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심을 수 있도록 주세요. 내일 걱정 하나도 없이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나 주게 해주시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또 가는 건데 하나님이 손해보시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일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줘요. 히스기야는 죽음이 왔지만은 사명이 있으니까 15년 더 연장시켜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사명 감당할 테니까 나 하면 지구상에서 최고로 152세 된 토마스 폴 영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보다 한 살만 더 많게 해줘도 최고의 기록을 낼 테니까 나는 1등도 싫고 특등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나름으로 그런 때도 써보고 해요. 여러분들 다 한번 두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여러분 이 손들이 오늘 이후에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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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